안녕하세요 저는 5강 영상으로 전하는 물고기 이야기 이거를 담당하는 윤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전하는 물고기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시죠 저는 지금 자연 다큐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자연 다큐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을 자연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주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마 여러분보다 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고 크 면은 그냥 잉어. 붕어, 메기처럼 큰면 잉어, 붕어, 메기, 작은면 송사리, 피레미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는 오 물고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를 알게 돼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그 학자분들처럼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자연에서 하나둘 알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초보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여기에 지금 그 물속에서 물고기를 촬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요거는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열대 바다예요. 우리나라는 그 상당히 물이 차갑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슈트 입고 하는데 이제 그 여기 막 열대 바다가 불어와 갖고 제가 한번 놓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이제 가는들고기. 이렇게 가는들고기가 이따가 저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강에서만 사는 고유종인데 저 어, 이거 그 돌에 대한 이끼를 뜯어 먹고 사는 물고기입니다. 음. 자 물속을 촬영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물속에서 좀 자유로워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수쿠버라고 아세요? 아유 많이 잘하시네요. 예, <laughs> 네, 이제 물속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처럼 공기통을 메고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그런 스쿠버 그가 있고 또 하나는 해녀분들처럼 해녀분들은 물속에서 잠맥질를 하죠. 떴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스킨이라고 써요. 그래서 스킨 장비는 이제 요 수경 요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속에서 지금 우리가 물속이 그 20도 전후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 시간을 있으면은 저체온증이 와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기온이 추면은 극격하게 추면 어떻게 그 옷을 입든지 다른 보온 장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체온증은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장시간 되면은 나중에 회복하지 못할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물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 속에서 놀때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놀라고 하지만 하는 게놀 때는 모르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저체온증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 물고기가 살라는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조금 한다는 게세 시간 네 시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찍고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온몸이 떨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8월 달에 차그막 그 해가 내려 지린다 돼 있고 창문 닫고 히터 틀면 나고근제 이러지. <laughs> 저 사람 잘 살려고 그러라. <laughs> 근데 그렇게 해도 회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느라고 해서 그런 저체온종을 방지하느라고 이런 슈투 이제 잠수 부위어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틀리죠. 얘는 좀 매끈해 보이고, 얘는 그 뭐랄까 헐렁하고,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은 그 우리 그 몸을 보온을 해주고 물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층이 돼서 같이 보온을 해줘. 근데 그 장시간은 못해줘요. 근데 이거는 드라이 슈트라 그래요. 이거는 슈트, 드라이 슈트, 그래서 드라이 슈트는. 우리가 내피 옷을 입고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어떨 때 저는 오리털 파카 입고 이거 입습니다. 음. 대신 얘는 들락날락하기가 편한데 얘는 물 속에 가라니까 힘들어. 몸이 뚱뚱하니까 그 공기를 빼야 되는데 아 참. 아,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여기도 좀 보면 알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웨이트라고 납동거리 매는 거 그거 왜 매야 될까요? 그렇지 가라앉으라고 근데 왜? 뭐 때문에? 왜 뜰까? 이 자체가 보온성이 높다고 그랬죠 이게 튜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kg에서 12kg까지 뚱뚱한 사람 그래서 여기 매야지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는 한 20키로를 매요. 그냥. 그러면은 허리가 이렇게 돼서 물속에서 달리는 거야.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겨울에 추울 때. 근데 저도 겨울 때만 입었는데 50 넘어가면서부터 아 여름에도 이걸 입어야지. <laughs> 추워서. <웃음> 예. 그리고 인제 이거는 수경. 근데 우리가 요거 수영장에서는 이걸 쓰지만 물속에서는 이걸 쓰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얘가 물 속에서는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경, 그러니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 속에 한 2m, 3m 들어가면 귀가 아퍼. 수압으로 고막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할 때 이퀄라이징을 해가지고 이 코를 잡고 힘을 줘요. 그렇게 하면 눈, 그러니까 눈, 귀, 코 이게 통했어요. 유수타기오관이라고 그래서 이 고막이 이렇게 들어간 걸 압을 줘서 평형시키고 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해서 아프면 또 평형시키고 그렇게 한 세네 번 하면은 물 속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압이 높은데 요거를 끼고 가면 눈앞만 있잖아요. 눈에 압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물 속에를 들어갈 때는 요 수영장 수경이 아니라 이걸 끼고 그리고 요거뭐다 아시죠? 오리발. 예, 예. 얘가 물고기 지느러미 역할하는 을 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속을 할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걸 갖고 있어야지 물속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음, 여기서 음 이걸 할때 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배우셨만 물고기가 얼마네요? 되게 작죠. 잉어, 붕어만 크지 나머지 뭐저제 실이 납자루, 갈겨니 그런 거는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요만한 거야 송사리처럼 그런 걸 따라다니서 찍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물속에서 물고기보다 더 자유롭게 <laughs>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지금 어, 바다에는 많은데 민물에는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영상으로 전하는 이게 어, 이렇게 이야기가 흔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요새는 이제 그 물속에 담그는 핸드폰도 요즘 삼성 a 이인가 그거는 어유 1.5m까지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어땠냐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하우징이 이렇게 필요 a m 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서 촬영을 하면은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데 수중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a m e 이런 camera c a m e r 0 0 0 0 0 r a c a m e 이 a c a m e r 그래서 카메라 있어야지 카메라 하우징 이 있어 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또 물속은 좀 어두우니까는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가 1 1건가에서 팔리는 게 200만 원이요. <laughs> 웬만한 소형 중고값, <laughs> 중고 차값. 예. 그래서 예. 전에는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보면. 요디카. 이거 1 1 0 0 화소고 광학 줌이 렇게 되는데 얘도 한 10m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후지에서도 그렇고 올림푸스에들도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카메라가 많이 작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이 좋아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핸 버튼 핸드폰 하우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오늘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있잖아요. 그 남이 못 찍는 거 찍어가지고 혹시 블로그 하세요? 네, 블로그 하시면 남이 없는 사진 올리면 우와 어떻게 찍었냐? <laughs> 그래서 어, 전에는 하우징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카메라 장비가 비쌌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이제 관심만 가지면 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학생들도 관심이 만 갖고 했이는데 지금 는학생들는이 친구는 어, 이친는이론만는는게 아니라 필친에서도 자기가 한번구는해보겠는고친는이친구이친구들이 있어요. 이래서제이이제물고기를 <목소리> 촬영하게 된 계기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물고기 보는 날 했잖아요 이제 생물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 다큐를 하게 되는 게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서른 다섯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한국 보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저런 거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동물의 한국에 보면 주인공이 사자, 코끼리, 기린 뭐 그렇잖아요 얼룩말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갖고 야 나도 아프리카 좀 가야지 그런 거 찍나부터 했는데 어 어느 날텔레비 보니까는 어미새에 모정 해가지고 뻐꾸기가 어, 딴데탕란하는거와 저거 맨날 보는 건데 저기에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산으로 들르 미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생물학과 나와가지고 아무튼 전공을 살리다 살,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는 많이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날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터를 갔는데 아 어느 낚시꾼이 아이 놈은 재수도 없는 고기하더니 그냥 막 팽기치는 거야. 그런데 발바닥 발 밑에 보니까는 오 고기 가 많은데 몇 마리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주서다가 이렇게 했는데 와 너무 이쁜 거야. 또 처음 부는 물고기고. 그래서 그거를 낚시터 관리한테 인 가져갔더니 아, 이거 먹지도 못하는 월남붕어라고. 그때는 왜 이부모 전부다 월남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월남붕어라는 거야. 그게 얘예요. 신줄 낚줄게. 이제 그 낚시 관리인조차도 아 저거 때문에 고, 낚시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쓸데없이 입질만 하고. 근데 인제얘 때문에 딱 찾고 이제를 궁금하니까는 월남붕어 같진 않고. 그래서 도감을 딱 넘겼는데 그 순간 아이 생물학 도로서 자존심이 확 상한 게 물고기가 붕어, 잉어, 피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씨리부터 샘이뭐 엄청 많은 거 이게 야 그때부터 족대 들고 강으로 그래서 잡으면은 그래갖고 그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참종개라고 혹시 아세요? 아 이따 나올 건데 이 미꾸라지 나는 저 기름 물고기는 다 미꾸라지인 줄 알았거든. 요 근데 미꾸라지가 하얀 게 점이 있어. 야, 이거 신종이다. 내가 발견하자마자 발견하자, 신종을 발견했구나.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참종개네 <laughs> 근데 되게 흔한 물고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알아가면서 먼저 많이 키웠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아, 나는 이제 그 물고기에서 잡으면은 그 얇은 어항 있어요. 거기다 놓고 이렇게 이런 발색이 잡아갖고 집에 갖고 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이게 퇴색이 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얇은 어항 갖고 열심히 찍었어요. 피래미, 꾸구리그갖고이런거 <laughs> 보면 저 그러죠. 아 이거 추성 봐라. 발색이, 거 훌인색 뛰었을 때만 보는 거다. 응? 그랬는데 오느날 우리 막내가 아빠 얘는 산에서 살아, 그래. 엠마, 물고기가 왜 산에서 살아? 근데 한번 사진 보세요. 관점이 틀리더라고, 보는 사진을 보는. 그렇지. 얘네는 사진을 전체를 봤는데 우리는 요 물고기만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태 사진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여지껏 나는 잘못 찍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 네, 와이프 모르게 스쿠바 장비 사고. 예, <laughs> 네,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장가 제일 잘 들은 것 같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laughs>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제 찍고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와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감이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나마 살아있는 걸 하다 보니까 뒷배기 산이라도 이제 물고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좀 전문적으로 갈라가서 도감을 찾아보니까 도감에 이런 죽었던 거, 포르말린에 담근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아는 학자들은 알아도 가뜩 몰라서 나는 뒤져봤더니 이게 장가시인지 가시고기인지 버들뿐 모래무지인지 다른 참마자인지 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무지개 송어도 뭐진느러 비도 나가고 이건 회도 못들것 같아 죽은 조래돼서예 그리고 얘는 포로말린에 당갔던거하고 얘도 지금 표본 그 만든다고 니스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다 펴져 근데 물속에서 보면 이렇지 않고 다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내가 이제 다큐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텔레비가 발달돼갖고 이것도 인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옛날에는 텔레비가 재미없어도 채널을 돌리려면 그렇죠저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동생 시키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애들 시키던지 <laughs>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채널이 팍팍 돌아가죠. 하다못해 C F 도 재미없으면 그냥 채널을 돌아간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촬영을 할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왜 저물고이가 저기 왜 있지? 저기서 뭐하는 행동이지? 그러다 보니까 생태를 알아야 돼. 해서 물딱저 도감을 찾아봤더니 본종의 생태선 알려지지 않았다. 생태나 성장에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뭐 추정되지만 지금도 이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켜보게 되고 찾게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렇게 물 속에서 장시간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젊은 애들이 조금씩 하는데. 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먼제 예를 들어서 꼭지 버들붕어 하면 그 종에만 암수 아니면은 산란촉진제 주사놓고 알라면은 부화 발생 그런 거 한번 연구됐지 이런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그 산란이나 부화 그리고 또 물고기들 간에 종간 경쟁이 있어요 그런 거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종만 그한 종만 이렇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속에서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을 보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물고기에 대해서 생태나 뭐 이렇게 도감에 어? 어떤 그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이렇게 현장에 접근이 제한적 이게 아까도 이제 보면은 바닷속에서 수급한 그 건그 깊었잖아요. 이 물속은 촬영을 하려면은 일단은 깊어야 허벅지. 요 무릎 전후예요. 근데 여기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뿌옇게 뜨고 물고기가 다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라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있으면 얘들 어떡해요. 다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밑에서부터 탁엎드려고 조금씩 <laughs> 기어가는 거야. <laughs> 그러다가 이제 하우징이 쓰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돌로 그냥 이렇게 툭 부딪히면 소리는 후다닥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속에서 장시간 있고 예좀 네. 바다처럼 깊으면은 그냥 유용하고 하나 어떻게 하는데 얕으니까 해서 낮고 그리고 또 탁해 그러니까 상류 몇 군데만 빼고는 다 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으면은 안 보여 그럼 여기까지 천천히 접근을 해가지고 라이트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연구가 이제, 이제 제한적 물고기들이 작고 또 산란 행동하는 게 지금 그 수초나 그 돌이나 모래 그니까 다 틀린다 거기에 이제 현장마다 다틀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관찰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난 요것도 이게 아닌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고기 얘기할 때그 호랑이 여우 늑대 그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여우 소백산의 보건센터 할라그러죠 그리고 곰, 지리산 반달곰 벌써 거기 내가알기는 3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걔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옛날에는 DMZ가 있기 전에는 다녔어요. 근데 걔네들 왜 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어떤 홍보 차원이나 관광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 물고기는 그냥 잡고야 기 잡고기, 잡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응? 그래서 아까 제가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면 잉어붕어고, 작으면송사리피레미 나머지는 전부 다 잡어. 그렇게 인제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대강도. 내가 인제 농담으로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은 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와, 그게 뭐야? 그래서 인제 물고기 얘기면, 야 인마, 그거 우리 동네 얼마만 하는데. 그 먹어 맛도 없어서 안 먹어. 이게 무슨?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지금 호랑이곰은 지금 우리나라가 혈통을 같이 하는 게 북한에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백억씩 들여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조건 때문에 좀 연구에 많이 이제 뒤처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예 아까 제가 그랬죠 몇 시간씩 있다고 제가 두번 신고당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그 군강에 사는 감들고기인데 그 군강 고유중인데 걔가 이제 찾는데 그 그때만 해도 이제 걔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물만 보면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충북 영동의 한 시골 마을 앞인데 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면 옛날에는 물고기 쏘 그냥 막 갔어요. 근데 물고기 가못 봐. 왜못 보는지 알아요? 그렇지. 애가 물에서 어리어리하면 새가 날라오는지 알고 다 도망가거나 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공개하는 나만의 비법 하나. 뭔지 알아요? 일단 다리 위나 이렇게 보이는데서 만원경으로 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산란을 할 때는 애네들이 떼로 몰려다니거나 서로 토세하거나 행동이 틀려 그냥 일반적인 그물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래서 그런 건이 보면은 철철 가서 보고 확실히 있다 그러면 저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충북 영동 그때도 이제 가는데 어 아침에 어그 물속으로 보니까는 몇 마리가 그돌 밑에 있는데. 거기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야, 조금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따가 영상에 나올 건데 꺽지산란장에 감돌가 산란하려 그러는 거야. 와, 그때만 해도 뭐 책에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탁이저 들어갔지. 들어가서 찍는데 뭐 하는지 모르지만 좀눈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근데 그 시간이 꽤 길었나 봐. 그거를 지나가면서 그 동네 할아버지가 아이 애 데리고 학교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야, 뭐 아침부터 저 물고기 잡나? 저 그렇게 하고 갔어. 그래서 애 데려다 주고 또 마을 장날이라서 장 보고 한세네 시간 뒤에 들어왔어. 근데 있는데 지금은 안 움직여. 어? 왜? 어이구, 저거 어? 근데 막 불르는데.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 동네 그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동네 개울 앞에 사람 죽었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 사람이 나중에 멱살 잡히고 뭐 해서 이제 했지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야 저거 먹지도 않는 건데 저런 게 저기 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산란기다. 살랑기 때는 돌 같은 거 뒤집지 마라 했더니 야 그런 거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인저 금강 저 감돌고기는 이 금강에만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갔더니 그 보호 물고기에서 붙였더라고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물고기 촬영할 때는 촬영한다고 좀차 팻말에 써 붙이지 했거든요 그래서 했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와가지고 아저씨 뭐 찍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오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휙가 그러면 이제 어리어리하니까 새들이 인제 오는 지 자고 뛰는 거에서 고개 싹 들어보는 아저씨 못뭐 찍어요. 아까부터 가만히 던데 예, <laughs> 그참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제 촬영할 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줄게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는 데로 들어가려고 에이, 그렇게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이제 아, 이거는 내가 한동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찌개나 국무나 같이 먹잖아요. 내가 아 여기서 한번 요, 여기서 그거 보고 우리 식구들하고 또 따로 밥을 먹었던 게 이런데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산소파량도 많지만 여기서 이제 위에서 흘러는 먹이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이돌 밑에 가면 그 보호가 이렇게 파이잖아요. 요 밑에 많이 파였단 말이야. 새굴 네? 영상 있어요. 파요. 그런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요. 가는데 이제 한 번은 요 밑에서 촬영을 딱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스노클 있다 그랬죠. 스노클은 뭐가 주기적으로 탁탁 쳐. 그럼 호흡하다가 잘못하면 꾹꾹 물을 먹어. 그런데 이제 나가지 못하고 푸푸 이제 하면서 촬영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딱 이랬었는데 뭔지 알아요? 개. 개가 죽었는데 털이 다 빠지고 배가 땡땡해어 근데 나는 죽어도 이렇게 흐물흐물할 줄 알았는데 다이가 이렇게 뻣뻣하더라고요. 굳었어. 어. 근데 여러분저 가시면 여기 한번 지나갈 때 보세요. 무슨 수트리풀 같은 거 있으면 수트리풀들이 여기서 계속 돌아가지고 럭비공처럼 반들반들해. 여기서 이게 물살 때문에 난또 날아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계속 돌더라고. 그러니까 걔도 거기서 <laughs> 계속 그렇게 물레방아처럼 돌았던 거야. 아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속이 느글느글 되고 뭐 그냥 병균이 다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그 때문에도 이제뭐디스토마니 모니에서 내 몸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식구들한테 또 저런 저다 딸이에요. 저만 남자고. 그래갖고 아이 어린애들한테 혹시 또감염 되면 안 되겠다 싶어 하고. <laughs> 저번에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래서 어, 지금도 저 어디 가면은 그리고 이제 사대강 그리고 또 그렇게 보 그거 하면서 물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사대강을 몇번 촬영 갔는데 전에는 저그 촬영 욕심이 그냥 어떻게 변했나 해서 갔는데 요즘은 촬영하고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저녁에 가려워 그래서 긁으면 울퉁불퉁 두드러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점점 내가 위성에 철저해진다는 게에 그게 좀 속을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아 저번에 그 송호 박사님도 그~ 우리 인제 민물하면은 상류 중류 하류 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이제저 느낀 걸로 그래서 이제 민물은 저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 변하는데 거기에 상류, 중류, 하류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든 댐, 연못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천수답배 웅덩이 아시죠? 지금 여기 시흥에서도 웅덩이 이제 생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해서 이런 게 웅덩이, 요거는 이제 양구 두타연 그런 건 이제 요거는 동강쪽 그 중류 그래서 어 이렇게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제 상류 아, 상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환경이 어떨까요? 그렇지. 유속이 빠르고 안 반이고 돌로 돼 있고. 네 근데 왜 유속이 빠르고 깨끗할까요? 네 자. 비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런 낙엽도 있고 돌, 모래, 그런 게 필터 작용해서 상당히 정수된 물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좁잖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양지인데 여기는 그늘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온이 차. 그리고 급류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어떤 모래보다는 이런 자갈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환경에는 그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 되게 열악해요. 먹이가 없어. 하다 보니까 이상류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까요? 일급수. 일급 이제 얘가 그래서 어, 건강 건강모침 모치 배우셨죠? 건강 모치가 환경 지표종이야. 환경 지표종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환경 지표종은 건강 모찌가 있을 수도 있고 곤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얘가 사는 환경은 그만큼 그러니까 까다롭단 말이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 모찌가 산다면 어 여기 BOD가 어떻고 수질이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말해도 건강 모찌가 살면 국물 그 먹어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상류에 상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네, 냉수성 어종. 네. 냉수성 어종으로 열목어, 금강모치, 버들치들이 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둑중계라고 사는 건데 이제 개는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고 제일 많이 사는 게그 버들치. 그리고 저 금강모치. 근데 금강모치는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 갖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 모치 그 열모가 근데 금강 모치는 왜 금강 모치? 저번에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유래 같은 거. 금강 지역이 아니라 금강산. 일본 학자가 일본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기 학명을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낸게 많아요. 전에 그 김익수 교수님 오셨었죠. 그분이 우리나라 어류 하면서 또 이제 신종을 몇개 발견하셨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서만 했는데 얘도 금강산에서 발견했다해서 금강모치. 예, 그리고 자이 몸의 형태를 좀 봐두세요. 금강모치. 그리고 버들치 혹시 아세요? 어. 버들치도 얘랑 좀 비슷해요. 근데 버들치는 저 중태기라고. 어. 그렇죠. 저, 줄도 있고. 네. 그리고, 얘네들 살라는 1대1이 아니고 암놈 한 마리를 따라이니면서이는 여러 마리들이 오래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열목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있어은이 사람은 이사람들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어, 눈에 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빨갛다 해다 보니까 그래서 야, 쟤는 빨간 거 보니까 열이 많은가 보다. 해서 열 먹으라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전에는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왜? 얘네가 지금 중국 몽고에도 있어, 유럽에도 있어. 근데 최남단 서식지가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서. 거기 이후에는 없어요. 열대 어중이다 보니까 일본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이제 천연기념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저기도 있었고 탱자나무 아시죠? 근데 탱자나무도 천연기념물인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은 강화도. 어, 걔는 강화도 그 이후부터는 없는 거야 최북단 서식지가 강화도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식지가 이렇게 된 것처럼 서 이제 이거는 생태 생물학적으로 네. 그래서 얘가 어디서 최종 서식지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에서 얘는 그 지금 그러니까 봉화가 그 최북단 남단 서식지석 그래서 이제 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종 자체도 천연기념물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크기가 얼마나 할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좀 크기가 잘 비교가 안될것 같은데. 얘는 크면은 50cm까지 꺼요. 예. 네. 50cm면 이만하잖아요. 물속에서 보면 한 이만해요. 어, 1.8배가 커버이거든 어, 그래서 제가 보면, 어 물속에서 좋아, 기분 좋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천어, 메이기, 쏘가리 엄청 잡아먹잖아, 사람들이. 귀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깨끗한 일곱수에서 살고 50cm도 넘어가는데 왜 살아남았을까? 오가 맞아요. <laughs> 어, 이거를 전에 화천군에서 화천군이 지금 화천 산천에 축제하죠. 산천어는 이게 화천군에서 보면 외래종이요. 왠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도다. 요요 선이 태백산맥이잖아요.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던 물고기야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 산란하고 그러니까 열무가 열무관 뭐야 그 연어, 연어처럼 산란하고 여기서 부화된 물고기 다시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있던 순놈들이 서식하는 게 산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지방은 없단 말이야. 영동지방은 있어도. 근데 이게 산천화가 맛있는 거야. 그리고 산천화면 일곱수.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무주에도 풀고 인제에도 풀고 왜 산천화가 있으면 아까 금강무치가 무슨 물고이라 했죠? 환경 지표 지원을 했죠. 산천화가 있으면 야, 우리 동네 물 깨끗해. 산천화 사러 그렇게 자랑하려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갖다 푸른 거야. 이렇게 인기 있다 보니까 화천군에서도 그걸 했어요. 산천화 축제를. 근데 이렇게 대박이 날줄 몰랐지. 근데 지금은 세계 4대 불가사의 겨울그축제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따라다니는 게 있어. 그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린애가 똑같은 말을 해, 해도 뭐 별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못 받았는데. 근데 이게 커지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한마디 하면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니까 이 외래종을 왜 지역에다 풀어가지고 어그 생태계 파괴시키냐 쭉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화천군의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랬대요. 맨 처음엔 선천화가 없는 건데 거기 있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걸로 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건 맛이 없는데 우리도 안 먹는데 사람들이 저거 잡아먹으러 오겠냐 그래가지고 열목어를 안하고 산천을 했다고 거더라이요 이거, 없대요. 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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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저수지이다가 일제시대 때 낚시했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빙어가 뭐냐면 그 겨울에 잡히고 깨끗한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빙어가 있으면 야 깨끗한 거다 먹어도 된다 또그 날로 먹고 에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쪽으로 넘으니까 치우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빙어도 그러니까 빙어 지금 어떻게 보면 산천에 그러니까 화천에 산천어 그런 게다외래종이에요 그래서 중류에는 아 그러니까 상류에는 내용수성 어종으로 저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안 반이고 주변에 사람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오염원이 거의 없어.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산이나 그 물의 낙엽 같은 데서 정화돼서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제 촬영하다가 식수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영화 있었죠. 뭐지라고 철사 같은 거. 아 영가시. 뭐 영가시가 들어와서 찝찝해 갖고 이제. <laughs> 그 영가시 뭔지 알죠? 근데 이제 사람한테 기생 중요하 아니라 개들은 음, 그 여기서 유생으로 있다가 그 다른 곤충한테 먹히면은 개들이 부화하고 날돌에 잠자리충 로된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사마귀가 잡아먹어. 그럼 사마귀 배 속에 있다가 사마귀를 컨트롤해 몸을 뜨겁게 갖고 물속 물가로 가게. 그게 저기 사마귀 방아깨비, 메뚜기 그런 종류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마이가 육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곤충을 잡아서 먹었다 했는데 방아깨비하고 메뚜기, 귀뚜라미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천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이 그 9월달, 10월달 되면은 물속으로 가서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물속에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시간이 기회가 되면 뭐그이에영시한번 <laughs> 쳐보시면 어. 저번에 한번 갔는데 메뚜이가 여러분 풀끝 있죠 풀 끝에 꽉 잡고 말라 죽었어 그것도 또 감염된 거라 하더라고 아 어, 왜냐면 무조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죽는가 그럼 거기서 뭐 포장가 뭔가가 날아가 갖고 딴데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자연은 알면 알수록. 네, 근데 그런 걸또 먹었는데도 여태껏 멀쩡한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그런 게 이제 알려지는 거야.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중류. 중료. 중류면은 이 계곡에서 내려오고 저 계곡에서 내려오고 또 지천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물이 합류되고 또 평평해지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노원, 과수원 그리고 또 사람들 민가 주택 축사 예 그런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도 많아지지만 오염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같은 환경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울이 있죠 높낮이 차이로 여울이 있고 또 여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틀려요 여울이 여기서 있는 데서는 모래가 떠 날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자갈 또 여기는 파이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가 또침전이돼 그렇다면서 여기서도 불구하고 환경이 되게 다양해지죠. 여기도 그렇고 또 합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류는 하천폭이 넓고 유속도 비교적 느리고 수심도 깊고 낮고 사행천 있고 S자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상류에서는 그 환경이 단순하다 보니까 깨끗하긴 하지만 단순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참종이요 이게 참종계. 아까 내가 신종인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맨날 미꾸라지만 봤던 사람이 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처음 쪽대질 해 가지고 딱 잡았는데 어? 왜 미꾸라지가 이렇게 생겼지? 아 이거는 부안종개. 예, 여기 또 이제 이거 참종에는 또 무늬가 또 짜잘하게 틀리고 부안종개. 이 부안종개는 왜 부안종개? 그렇죠.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부안백천에만 있어요. 딴데는 없어. 아까 건강멋지는 건강산에서 잡혔지만 우리나라 아직은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부안백천에서만 있어요. 아 얘는 꽃이 동작해. 얘는 부안백천에서만 살고 얘는 낙동강수계에서. 그리고 얘는 묵납자로 얘 예쁘죠? 얘가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일본에서 한 쌍에 20에서 40만원까지 팔렸어 이름이 묵납자로 얘가 저번에 했고 한 6, 7년 전에 일본 사람이 여행용 가방에다 우리나라 물고기 잡아가다가 SBS에 한번 뉴스 나왔어서 그러니까 걔네,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적인 거 먹는 거 그런 것만 하는데 일본 애들은 이게 관상어로 무지 인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도 키웠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키워요. 이제는 저기 뭐야 열정이 좀 돼가지고 근데 이게 현재선 어땠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한강에서만 있어요. 한강 속에. 근데 이름이 묵납조라 아니야. 야, 얘 키우잖아요. 크기가 납자로 치고 한 12cm? 크기도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지느러미가 아, 휘향천란하고 그리고 이 특히 이 훤색 띠잖아요. 아, 이 때깔이 은은한 게 아, 어? 네. 바로 그 가. 이게 일본 특히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선비의 그 묵향 냄새가 난다. 어. 그래서 중국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땠는지 알아요? 야 그거 매운탕에 들어가면 써. 어, 맛없어 그리고 우리는 네. 그러다가 이제 관상어로 이제 키우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어디 뭐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젠 싹쓸이야 아, 부작용이 많아져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하얗죠 이게 뭐냐면 추성 추성 자, 아까도 여기 어, 피레미에서 자 피레미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나? 이게 보면쉽이게만 해서 오돌돌돌하게 소소해요 그게 산랑기 수컷의 특징이에요. 묵납자로 들어고 저번에 이게 혼인색. 아까도 아까도 피레미 있잖아요. 아 나도 피레미를 먹었어요 옛날에 날로 그 것도. 여러분 피레미 날로 드시고 어 근데, 아니, 시골 갔더니, 이 피레미가 있잖아요. 이게 산란기 때는, 와, 진짜 화려해요. 등지러미도 커지고, 추성 있고, 발색도 하늘색, 주황색 쫙띄고 근데 동네 사람이 붉어지라는 거야. 어 붉어지는 지금 이 시계만 나타나고, 장마지고 나면은 없대. 그러면서 귀한 거래. 먹자는. 제가 또 윤씨인데 민물고기 잘안 먹어요. 윤씨는 잉어가 조상이 나갔고 민물 잘안 먹었거든. 하고 아,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난별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불고지래.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피레미 수고셔어 에에. 그좀 아시네. 시고서 잘하셨어요? 그렇지. 시고서 잘한 분들은 이거 아시더라고. 저도 그래요. 그 그래도 그 먹어봤는데 애들이 혼인색을 띄었을 땐 이렇게 추성 이 있고. 진오름이가 커지고 그리고 발색이 나요. 그리고 얘는 혼이색 띠잖아요. 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선배 향이랄까? 그런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가 또 그냥 뭐피렘이나뭐 다른 것처럼 팍팍팍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천천히. 그리고 얘는 여기 봐요. 체형이 다 틀리지. 아까 내가 상류 유식이 뭐라 그랬죠? 상류는 자 어떻죠? 다유선형이지 근데... 중류는 다 체형이 틀려. 이게 환경이 다 틀린 거야. 다 다른 데서 사는 거야. 자, 얘는 어디서 살겠어요? 좌우로 납작하죠. 좌우로 납작하니까 어디서 살아? 그래서 아니, 얕은 수초, 수초가 나 있잖아. 사이사이로, 응, 그렇지, 몸이 좌우로 열잖아요. 그리고 얘는 바닥. 그렇지 모래나 자갈 속 파고 들어가기 쉽게 어. 그리고 얘는 그 중간 얘도 얘는 저 모래나 자른 잰들도 파고 들어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이런 돌틈 납작하게 그리고 어. 나중에 <laughs> 그리고 이제 얘는 산란은 어디다 한다 아니요 납자로 종류들은 어디서 아 여기까지 왔으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조개 속에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얘는 좀 모래 같은데. 그리고 요 미꾸라지 종류의 애들은 산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숟컷에 앞날면 몸을 꽉 이렇게 비틀어 꽉. 그래가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알 방정하고 정액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산란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추성하고 이렇게 진흙에 있다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앙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앙커셔. 여기 비리비리한. 여기는 보니까 알통 있고 터터나고 그냥 추성발달하고 지놈이 있고. 그런데이 귀한 알을 얘는 한일 년에 한번 잘라나는데 아무한테나 죽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앙컷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피레미도 그렇고 어. 납자로도 그렇고 그래서 피레미는 수컷이 영역이 있어요 지켜 아무 데나 가서 앙컷이 있으면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앙컷 오면 은 앙컷한테 그냥 배 툭툭 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몰랐어 맨 처음에는 먹이 먹는 거, 뭐 하는 거. 가 근데 나중에 촬영하고 나서 이제 슬로우로 한참 보니까 아 이게 저런 행동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된거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잠깐 가요 그냥 있으라 그러면 고문인데 아 저게 뭐지 그러다 어 저거 알라는 거잖아 알라는 거 찍어야지 그런데 누구 와서 아저씨 뭐 찍어요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서 나는데 붕어나 피래미는 상당히 많이 나요. 왜 많이 낳고 또 부화하는 확률을 이제 많이 또잡아 먹기잖아. 지키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어디다 하나 조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2 0 개서 에3 0 개. 대신 알이 좀 크고. 네. 그래서 이제 조개다 잘라나고. 어. 저도 요새 들어서 이제 이거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류. 예.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상류, 중류, 하류하면 어디가 제일 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도 하류는 좀 물이 탁하고 어, 지저분하고 냄새도 있고. 그죠? 이게 보면 저뭐 밑에 산단이니 뭐냐. 아무튼 오염원이랑 오염원은 다르고 위에서 그 뭐야. 오염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침전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뻘. 그래서 하상도 좀 그렇고 그니까 좀 단순해져요. 유속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염으로 탁하고 버리나 모래바 모래닥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사는 거는 대형어류 이제 잉어 이거 눈불개 이거를 이제 큰 납질이 왜냐하면 저제 거기도 이제 수주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체구가 위아래로 높은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염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는게 잉어죠. 잉어, 이제 메기 같은거. 네. 그래서 그런데 있고 음, 이제 이 잉어, 붕어는 지금 한참 이제 산란 거의 끝났겠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게 옛날에는 그 개나리 진달래 피면은 잉어가 같이 산란한다였고, 찔레꽃 피면은 소갈이 산란한다였거든요. 그리고 나도 산란이 아까 그 상류 거기에 이제 둑중계라고 있어요. 개가 한 3월 중순에서 4월 5일이면 끝났어. 내가 왜냐면 4월 5일 날이 옛날에 식물이 노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인 저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물 속의 물고기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꽃도 그냥 어느 날 그냥 다 피죠. 물속도 마찬가지예요. 물속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 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크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네, 그렇게 어떤 규칙적인 데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바다가 지구가 70% 아니에요 근데 열전도율이 물이 늦어요 근데 이미 15년 전에 저쪽 가고도라고 있어요 가고도에 촬영 갔는데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그 파랑돔이 가고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야 이거 다이빙 한 번에 눈물 한번 나온 건 처음이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기후 온난한 말이 없었거든요. 바다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이미 바닷물 그그저기 수온 전달 응? 내지 힘든데 그게 변했다는 거는 이제는 바다가 변했으니 이제 공기는 공기가 변하는 거는 이제 뭐 순식간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뭐 기후 온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할 때야 이거 우리 후손들은 자연재해가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상류, 중류, 하류 중에서 제일 그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 어디? 중류. 예, 중류는 여울에 따라서 자갈밭도 있고 소도 있고 한번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돌아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휘돌아치는 데건 깊어, 어, 바위가 있고. 그렇지 절벽도 있고, 어, 그리고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떠내려와서 있던 그 모래나 돌 같은 게 유속이 느려지면서 쌓이는 거야. 그래서 제일 그 먼저 쌓이는 게 자갈. 그리고 모래 같은 건 조금 조금 나서 모래가 쌓여. 그러다 보니까는 틀리다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납작한 놈, 모래 속에 살았 놈, 자갈에 살았놈 다양한 거야. 그런 거를 알고 이제 물을 이렇게 대하시면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저 연못 웅덩이 자 웅덩이 유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자연형 그 천수답일 땐 지금은 그냥 뭐 농목 관계수로 한다고 다어바둑판처럼 쫙쫙 해 놓아도 하니까 이런 둔봉이 다 없어지고 다 강기수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참 아까운 게이 버들붕어, 이 버들붕어 앞에서 버들 이제 유수은 없고 하천 면적은 좁고 이제 수생식물과 수초가 많이 서식하고 이제 곤충도 많아요. 근데 어 여기 이제 많이 있게 생겼죠? 음, 수초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버들붕어 아 이뻐요. 관성 그 하는 사람 중에선 근데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물고기하고 진이미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화려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러 하늘색. 이건 또 붉은색. 그리고 여기 점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아가미잖아요. 여기 점이야. 앙커시오거나 다른 수컷이 오잖아 아가미 쫙 버린다면 이거 탁해. 와, 그러면 와, 왜그 그 무슨 도마뱀이 있더라? 그 동물원 국에서 보면 갑자기 목에 있는 걸막 펴가지고, 네, 아무튼 예. 네. <laughs> 근데 얘는 진노라미를 발달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버들 붕어. 예, 네, 예, 네. 그래서. 어, 요렇게 유속이 없는데 사는 물고기는 이곳에서는 쌀미꾸리, 버들붕어 두종 있었어요. 예, 옛 쌀미꾸리. 근데 이제 진흙 바닥에 사는데, 근데 이제 얘가 지금 관상어 쪽으로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버들붕어를 지금 상징적으로 스토리텔링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어,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산다는 거는 이런 웅덩이 둔벙이 있고. 요런 눈봉이둔벙이 있다는 것은 어떤 농약이나 오염에 있어서 벗어나서 자연 그 유기농법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상징해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버들 붕어. 예, 네? 아, 얘도 지금 관성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예, 네. 그리고. 또둔봉이 점점 없어지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얘도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둔봉 사업 세개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시 o n 서한달 u 고고 다녀봤어요 한 군데는 아, 아까운 게 이, 아, 이게 b o n g i t u m b 이 n g i Tumbongi, 논하고 거의 같은 깊이야. 그래 갖고 논에 물대잖아요 그럼 다 잠겨.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논에서 살던 것들이 다시 웅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연형 그런 유기농법으로 상징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리트 스트리틀링 많이 하고 그래서 시흥에서도 둔봉을 하는데 근데 내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농원이요. 네, 거기 저 광곡지 옆에. 아니 저 거기 무슨 응아어 네. 그래요? 나 거기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어 며칠 전에 갔는데 아 그러셨구나. <laughs> 아니, 아니, 안타까운 게 거기도 그렇고 광곡재 배도 있는데, 아니 거기 밭, 논인데 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이런 기능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물이 순환이 안 되고 밭에서 모여드는 그냥 웅덩이 그런 수준뿐이 안 돼요. 얘네들이 육식성이고 또 얘네들이 우리들을 잡을 수여 잡을 수 뿐이 없는 게 자, 잉어 붕어는 알을 몇만 개 낳고 안 지킨다 그랬죠. 피라미 뭐 다른 것들도 모래 수거다 낳고 안 지킨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지켜. 그리고 나는 나중에 또 영상에 나올 건데 어, 이놈들은 유청 같아요. 남의 새끼는 안 키우거든. 얘네들인 저 어, 내가 이제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천변 있잖아. 지금 시작할 때야. 하천변 가면은 물 이제 이게 여울이야. 여울이 있죠. 여울 바로 밑에는 안 돼. 왜? 알이 떠나가니까. 여울이 있고 거기서 수변 쪽으로 있는데 그게 보면은 거의 얕아지니까 그 흐름이 사라 없어지면서 녹조 같은 게요. 푸르중중해. 근데 동그랗게 이런 색깔로. 깨끗하게 워진 데가 있어 거기 내가 딱 가면 이제 도망 이미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딱 뒤에서 숨어서 지켜봐 봐요 조금 있으면 어디선가 쓱 나타나서 거기서 다 있어 얘네들은 알랄 때 꼬랑지로 청소를 해 그리고 또 산란을 해 그리고 지켜요 그것도 이제 나올 텐데 아 얘네들은 그래서 이놈은 어또 되게 강하게 얘는 저 가면 도망가요 나가지다까지 않아. 야, 근데 이놈은 도망갔다가 다시 와. 하고 내가 혹시나 하고 손가락으로 약간들 어, 내 손을 확 물더라고. 그렇게 공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베스는 여기서 있는 놈 여기서 있는 놈에서 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모여갖고 뭐돌 밑이나 깊은데 그로 걸다 모여. 그리고 거기서 수컷 몇 마리가 찍혀 유전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키니까 다른 물고기보다 더 부활용이 많죠 근데 이제 불쌍한 건그 주변에는 얘네들뿐이 없어 자기들끼리 먹고 <웃음> 없어 <웃음>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새우 그리고 납자루 종류 왜 새우나 납자루 종류는 그렇게 빨래질 못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놈은 큰 거는 그 전에 이제 잡아가지고 했더니 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쫙 벌리면 은 이 아가미까지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서 이게 턱 있잖아 이게 이게 다가 아니야 어, 여기서 턱이 쭉 벌어져 그래서 네. 야 어. 이게 들어갈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되게 번식하는데 서맨 처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단백질 공급원이라면은 음식 좀 발달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또 얘네처럼 들어온 게 내가 뭐 있다 그랬죠? 뉴트리아 있다 그랬죠. 뉴트리아. 그게 우리나라 보면은 주새끼처럼 생긴 게 저기 있다고 이 적. 그래서 물질 아니야. 근데 그게 거기 원산지에서 있잖아요. 맛있다 이게. 우리는 모피하고 고기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생긴 게 주새끼 같지. <laughs> 그리고 안 먹어봤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근데 요번에 그게 거의 멸종될 단계까지 갔죠. 뉴스 봤어요? 그래서 나도 아, 얘네들 쓸개가 정력제다. 아니면 무슨 암에 뭐 이게 뉴트리아 저기 집에 쓸개에서 고 응담 이상의 약효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약고 지금 눈부 업지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형은 좁은데 자연환경이 그만큼 다양한가야 그래서 지금 크게 금강 낙동강 지금 한강 그리고 섬진강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수계가 다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태백산막을 줄기로 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금강 남쪽으로는 낙동강 있잖아요 그게 다 단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 어, 새나 짐승들은 아무데나 날아가죠. 아메바 운동을 한단 말이야. 가고 싶은 대로 막가. 먹이만 있으면. 근데 물고기는 어떡하죠? 선운동. 그 물줄기 따라서. 어, 이게 물줄기가 막히면은 절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진화를 한 거야. 거기에만 맞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리적 경리로 해서 수계별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각 수계 독특한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계절 낙동강은 또 밑에는 좀 따뜻하고 한강은 저 북부는 춥고 거기는 내가 갔더니 겨울이 6 개월 같아요.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 이제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저. 그런 계절 변화 다양한 지리적 환경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다른 데로 못 가다 보니까 거기 수계에 적응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나라 그 (50여) 종의 고유종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어디서 사라진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애원탕이라도 못 먹고 어~ 이름 없다고 작곡이라고 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대강에서 아까 내가 그랬죠 중류가 가장 다양한 환경이고 물고기 종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 공사를 한데가 중류란 말이야 그 중류를 또 어떻게 만들어놨세요 저수지처럼 만들어놨죠 물 흐름이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물 뜨고 에이, 그게 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유종의 타격이 되게 클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담삼아 뭐래는지 알아요? 야, 너는 우리나라 물고기 사라지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영상은 그러니까 어항이 말고 물속에서 찍은 거는 너만 갖고 있을 거고 방송국에서 찾으면 네가 공짜 죽었냐? 돈 받을 거 아니야? 아, 돈 받어야지. <laughs> 그러면 사대강 또돈 벌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씁쓸한 농담을 했네요. <laughs> 자 그래서 한강하고 금강은 저 태백산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발행이 돼서 뜬봉샘에서 나오 가다 보니까 이게 상류는 이제 환경이 좀 비슷해요 이런 산간 계곡을 끼고 또 이제 이렇게 하, 중류로 내려오면서 이제 초지도 있고 근데 이 낙동강 있잖아요 나도 맨 처음에는 선입관 있었어 낙동강하고 영산강은 공업 폐수나 그런 것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잘안 갔거든요. 와, 난 낙동강 가서 뿅 갔어요. 와, 아, 이게 다 낙동강 하천 변이에요 위에서 퇴적돼서 내려온 모래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 으, 네, 그러면서 천천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발밑으로 모래가 흘러가는 데 있잖아요. 와, 너무 좋은가? 아, 네. 근데 여기를... 이 모래를 다퍼갖고이 모래 퍼간 걸로 경부 고속도로 뭐2 m 당가뭐몇 번을 스물네 번을 왕복할 정도로 그렇게 팠대나 아, 참해서 그래서 강강하고 그래서 금강은 좀저 환경이 비슷한데 낙동강은 진짜 틀려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하는 물고기는 또 다르게 진화했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각 수계별로 이렇게 고유종이 나눠지고. 자 그래서 한강수계 그래서 아까 이렇 말씀드렸던 맨츠맥 가는들고기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묵납자루 그리고 이 얼음치 예. 그래서 아, 이 묵납자루 이거는 우리나라 또 이제 일본에서 하도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학자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또 우리나라 학자가 선물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밀반출 그런 범증이 없었고 이제 선물로 줬는데 일본 애가 갖고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알비노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유전자 변형이 이렇게 갖고 하얀 거, 흰 목장으로 돌연변이 일으킨 거야. 해갖고 그거를 또한 이수길 몇 주년 됐다고 선물했네. 그런데 <laughs> 이제 우리나라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고기는 자기네들한테 지적 재산권이 있는 거야. 아 참. 음, 걔네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우리는 별로 안 왔고, 아, 그니까요. 그리고 이 얼음치. 이 얼음치는 한강 수계에만 있어요. 그래서 임진강 쪽하고 그 동강에 많았는데 아까 지금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동강으로 그게 무슨 천이죠? 거기를 내가 이제 촬영을 갔는데. 뜬금없이 얘가 있는 거에요 얼음 치가 일급수가 아니라 얼음치는 한강에 만 있어요 한강수계에만 낙동강수계는 없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얘가 천연기념물이고 얘를 때문에 한강이 유명해진다니까 야 우리 동네도 풀자 해가지고 그산 하나 넘어가면 영어리구덩 <laughs> 거기서 잡아다가 푼 거야 <laughs> 그래갖고 지금 한강에도 저기 낙동강에도 많아요. 어, 그리고 얘네들은 산란하는데 어떻게 한다? 저번에 송호목 교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렇지. 산란탑을 쌓아가지고 산란탑에 이제 돌을 쌓는데 그 유속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 산란탑 쌓는 물고기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 세계에서 예, 얘가. 예, 근데 아 얘를 보면 스코시. 좀 미워. 안컷은땅 파는 것도 안컷알 낳는 것도 안컷 다시 돌몰아서 산탄 쌓는 것도 안컷 수컷은 따로 놈못 오게 열심히 안컷이팔때 옆에서 지키기나 있고. <laughs> 하이글서 내가 찍으면서 아유, 저 그냥 꼴보한대 때리고. 예? <laughs> 예? 네? 네. 근데 그 수컷은. 여기서 산란하면은 또 따라 난 것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람둥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유전자 다양성이요. 한 군데 몰빵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얼음처럼 산란 타쌓고 네, 그리고 금강수계는 이 감들고기 그리고 칼납자루. 그래서 이제 납자루 종류들이 어, 이제 칼납자로 있는데 줄납자로 있고 또 다른 납자로 있고 아까 내가 했던 신줄납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아는 사람은 좀 구분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거야, 아마. 예, 네, 그렇지. 이제 요런다가 이제 이렇게 뭐칼그 면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형태가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송바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뭘 뭐, 뭐를 이렇게 했더라. 이름의 유래를 모르겠다고. 아. 어. <laughs> 그래서 얘도 조개에다가 잘라내고, 그리고 얘는 얘가 탁나네요. 탁난이 뭔지 아시죠? 탁난이란 그렇지, 그게 새에서 있었어요. 오목눈이나 다른 그 딱새, 그런 둥지 딱딱 우리. 아, 자, 뻐꾸기. 아유, 내가 자꾸 헷갈리는. 어, 뻐꾸기가 그렇지, 알라쿠 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 입력을 시킨다고 하는데 하,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참에 응? <laughs> 그래서 요 감돌고기는 어디다 알라는지 알아요? 꺽지 꺽지는 육식어종 꺽지 아세요? 어오 많이 아시네 어 꺽지는 육식어종이고 어 이런 돌 밑에 여우를 잃은 돌 밑에 이렇게 알을 낳고 지켜요. 그래서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꺽지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육식어종이니까 잡혀 먹을까봐. 근데 산란기 때만 되면 꺽지가알라잖아요알 나면 그 냄새가 나나 봐. 내가 몇 번을 지켜봤어. 맨 처음에는 이제 꼭지가 있고 몇 군데 찾아내거든요. 그냥 돌고기가 얘네들은 입이 삐죽해요그고 물속에서 있으면 촬영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 돌에 있는 거, 이끼 같은 거 쪼막느라고 이런 소리가 들거든 그러다가 어느 산란장에서 알라 잖아요. 약속이라는 데서 몰려 들어가는 거야. 떼로 몰려가. 그래갖고 갖다 알라. 근데 지금 그 꺽지 수컷은 지키고, 그거 잡아먹을라 하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한 마리가 잡아먹혀요. 그러면 그때는. 먼저 무방비야 왜 입에 이만한 물고기 한 마리 몰르지 <laughs> 아 신나게 하나요 그리고 부화는 또 제일 먼저 해 꼭지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그 탕난하는 물고기가 얘가 있고 아까 한강에 하는 간원들 고기 그리고 또 돌고기라고 글어요그 세종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98년도에 처음 아까 저기 어, 요거 가는돌고기 있잖아요. 얘를 촬영하는데 어, 그러니까 꼭지를 촬영하는데, 어, 갑자기 몰려드는가 다에 그래서 뭐지? 근데 아무튼 산란장에다 이뭐 확해.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학자한테 갔더니 아, 저가는돌고기가 산란기다 보니까 연령을 보충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 어, 생명을 무릅쓰고 껍질 잘란장에서 껍질 야를 훔쳐 먹어 간 거다. 좋 그랬어.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장면도 그 사람도 처음 보고 그때 98년도 내가 그걸 처음 찍었는데 이게 뭐냐고 몰른다고 그랬더니야 알다 먹으러 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간 거야. 근데 나중에 금강에서 어? 또 찍었어. 아, 참.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얘하고 얘하고 뭐가 틀려요? 그렇지. 얘는 지느러미에 무늬가 없죠. 어? 근데 얘는 지느러 있죠. 얘가 감돌고기. 아까 그는 가는돌고기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체구가 뚱뚱한 것. 그거는 돌고기. 근데 요가원돌고기 돌고기, 감돌고기와 꺽지 산란장에 탁 나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어느 그 방송에서 자연 다큐 나오면 이제는 항상 이게 나가요. 일단은 꼭지는 많잖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쉽게 찍을 수 있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신비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얘는 그 칼랍자루는 조개 속에다 산란하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수계는 아까 얘기는 꽃이 동작에 그리고 얼룩새코이 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은 어, 얘도 종교 종류 같이 생겼는데 무늬가 얼룩무늬처럼 얼룩말처럼 있고 그리고 이수수미구려기는 네, 표범처럼 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얘네둘다 그 현장에서 그 산란 네, 그런 장면은 몰라요. 예, 비밀이에요. 아 모르는 거지. 밤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짜 가지고 인공적으로 수정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양식도 성공했어요 꼬치동작은 그리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 여기는 얘는 수수미꼬리에요 여기는 얼룩새 꼬리를 썼는데 이제 꼬치동작에 얼룩새 고미꼬리 꿀이 수수미꼬리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하천이 다른 수계위하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이렇게 고유중이 한 50여 종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자연환경이 이제 다양한 거예요 얘는 수수미꼬리 여기 얼룩말 무늬에다가 점이 그러니까 여기 이거 같아 여기 수수점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서 수수미꼬리 그리고 이제 섬진강수계는 아, 줄중계 아까는 이렇게 얼룩말이 렇게 있었죠 무늬가 네. 근데 이제 줄이 렇게 있었고 그리고 얘는 임실에서만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 은 칼납자루 좀 비슷하죠 어, 임실줄 납자로. 그래서 이제 칼랍자로 또 이제 줄납자로 있고 했는데 에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지 해서 전에는 이제 배웠죠. 뭐 기조수, 비누수 먼저 뭐 어, 그런 것 같은 분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게 납동강 줄납자로가 나서. 우리가 다그 칼납자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형태적인 거 보고 유전자 보니까 틀린 거라. 예.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제 종으로 구분하기도 했어요 요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 이제 형태의 특징, 자 사는 곳에 따라서 해서 요 이후에 내가 물고기 이름은 몰라도 아 이거 보면 아 얘는 바닥에서 살겠구나, 얘는 수초에서 살겠구나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그 형태로 갖기 위서 사는 곳에 따라서 몸의 형태, 지느러미, 먹이 습성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울에 사냐 소에 사냐 바닥에 사느냐 중간에 사느냐. 수초에 사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목어형, 납자루형, 메기형, 미코라지형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열목어형은 무슨 형이었죠? 유선형 유선형은 어디에 발달했어요? 물살이 빠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날렵하고 꼬리지느러미가 자 이게 열목어형 열목어형들의 특징을 보면은 지느러미가 꼬리지느러미가 어때요? 다 창처럼 돼 있어. 바다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바다에서 사는 것도 참치 같은 거, 물살 빠른 거, 고등어 같은 거 어때요? 운동이 많은 것들은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부위자로 파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시장에 갔는데 물고기, 아 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무슨 물고기? 운동이 운동성이 많고 빠르게 아니면 여우를 헤엄치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있고 얘들은 저그 얘가 은어 피라미 이제 이거 갈견이 그전에는 갈견이가 우리나라의 하천에 제일 많았어요. 피라미보다 근데 얘는 1급수 얘는 2급수 우리나라 하천이 2급수로 바뀌면서 얘는 상류에 올라가야지 볼수 있고 얘는 지금 전하천에 다 있고 아, 얘도 이제 불거지라고 부르지 여기 지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죠. 그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짧아요. 짧고 근데 진느러이도 이렇게 길어지고 여기 추성생 기고 추성생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둘거지 그래 갖고 저걸 회로 먹었잖아 그리고 은어, 은어도 그렇고 염버들치, 염치리 그래서 유선형 선영은 여울에 사는 거 거기 사는 거고 그리고 납자루형 자, 얘네들은 다 납작하죠? 이게 납자루고 얘네들은 다 어디있다 살한다 납자루과는 조개, 그렇지 네? 그리고 몸이 다 이렇게 납작한 것들은? 근데 이게 얘네들이 또 이제 탁한 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항에서 찍었는데 이제 뒤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해서 한 건데 이런 어, 풀 속, 수초 그 빽빽한 데서 사는데 거기는 이렇게 납작하게 가고 내가 또 관성으로 인기가 많아요. 여기 보통천에도 있어요. 애가 각시붕어. 얼마나 이쁘면 각시 같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수컷이요. 왜 수컷이 화려한지 아까 얘기했죠. 암컷은 그렇지. 암컷은 알을 생산해야 돼.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새에서 보면 그렇지. 까투리는 꼬랑지도라고 화려하고. 그런데, 아니 장기 그렇지. 까투리는 그냥 뭐, 예. 어, 어. 그리고 원앙도 그렇잖아요. 원앙도 날개깃 차 있고, 예. 어. 근데 암컷들은 어, 알을 어, 이세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어,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유산형은 열목 저기 뭐. 여우를 살면서 꼬리지너미가 되고 얘네들은 꼬리지너미가 어, 얘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어, 아까처럼 이렇게 창처럼 패이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네저 여우 유속이 좀 느린 데 있고 아 그리고 매경 얘네들은 바닥에 딱 보니까 어때요 위아래로 납작하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자 보세요 수염이 있죠 자 수염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 수염이 없으면 숨무시요 얘네들은 수염은 감촉기간이야 고양이 생각하면 돼요 고양이가 밤에 그래서 고양이 털잘르면 밤에 잘못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각기관이란 말이야 얘네들도 얘네들은 납작하잖아요 돌 밑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돌 밑에 어떤 곤충이나 다른 것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다작고 점처럼 돼있잖아 그래서, 이제, 메이기 퉁가리, 눈동자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특히 퉁가리는,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 아쉽네. 여기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요. 어. 예. 그래고 이거를 나는 몰랐는데, 영월에 거기 한 분이 이것 때문에 큰일 날뻔 했던 게, 이제 서울에서 친가같대요 그래서, 이제, 꼭지하고, 이거를 잡아서, 이제, 휠을 해서 주다 보니까, 나는 잡아서 멕이고 어좀 화가 나더래. 그래서 이제 친구 한 사람한테 이제 시킨 거야. 어, 아니 잡아서 좀 손질을 해라. 근데 이제 이거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니까 잘라라 했는데, 이 가슴 지느러미 잘랐는데 이등지름이안잘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먹다가 질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맞아요. 어, 이게 목이 목젖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돼서 얘 잡다가 쏘이면 우리도 쏘이면 여기 뭐. 이게 그거 뭐 가래떡 쓴다 그러나 되게 아파요 예 어. 네, 그래서 요런 그자 얘네들은 위아래로 납작한 애들은 어떤 유속을 흐르는 것보다 바닥을 기어다니고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꽁지가 버려요 다. 많이 이동을안 하고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꼬리 지느러미들 작고푹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그럽고 밋밋하죠 그러니까 제 이런 지느러미를 보고 계속 봐봐요 아까 버들봉은 어떻 했다고 그랬죠 다 지느러미가 화려했잖아. 걔네들은 도망가거나 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직 암컷만 유혹하기 위해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좌우로 납작하고 체구가 낮고 그리고 물살이 느린 옷에서 서식한다 해서 얘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형 어제 몸이 길고 얘들도 역시 이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둥글고 그래서 이제 모래 나돌래톤 파괴들 하고 싶죠 얘네들 아뭐 어. 특히 나들 촉촉한 모양 모래 팍팍하고 눈만 남아 있어요. 예. 어, 이로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자,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양옆형은 유선형이고 유속에 산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요 원형 이런 것들은 그 이동성도 없고 바닥에 살고 물 흐름이 느린 데 산다. 유속이 아주 느린 곳에. 그리고 절단형 아, 요것도 이동은 있긴 있는데 그 물속에서 느리고 그리고 꼭지 아시죠?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목소리> 입, 입의 형태. 입 형태도 어 요렇게 지느러미가 이까 납작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야행성이고 파고들어가기 쉽다. 예 그리고 인제 요거 요거 쇠코미 꼬리 요거는 입이 삐죽하잖아요. 이런건돌잘 파고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는 또 야행성이고 그래서 밤에 촬영하려고 그러면 라이트를 칠해가지고 그냥 뭐 파고들어가면 그냥 예래서 서식조에 따른 저 입의 형태에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또인제어 모래무지 요런 참종개 얘들은 입이 비틀이 있어요. 그래고 그 모래를 여기다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공청소처럼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일로 빠른 다음에 아가미로 나와요. 그래서 모래에 붙은 유기물을 다 갈아먹어요. 애들도 그러고.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영상에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끼나 수소 건충들 그래서 아까 그 돌고기. 그래서 이 돌고기들은 돌고기나 가는 돌고기가 있는데는 이런 소리가 들려 물속에 있으면 그래서 물속에 있으면 아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온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물속에 그런 소, 소리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돌마자는 입이 거칠하죠. 얘들은 이끼를 갉아먹어 이렇게. 그래서 유속 이 있는데 그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입의 형태에 따라서 또 틀리고 어. 그리고 이제 아 수면에 입이 얼룩가 있죠. 얘가 아까 했잖아요 수면에서 알을 이렇게 눈달 했죠. 얘들이 수면에서 살아요. 그래갖고 입이 위로 돼 있어. 특히 송사리 생각하면 아시죠? 송사리 어떻게 돼요? 맨날 수면 위에서 다닌잖아. 그러니까 수면에서 있는 그떠 있는 저기 뭐 먹이나 아니면 이제 하루살이 종류 같은 것들. 예. 네, 그런 거 잡아먹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알을 달고 다니다가 수초에다가 매달고 다니고 그래서 요두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거기 둔봉에. 그래서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또 이제 강준치. 얼마 전에 그사당에서 떼죽음 당했는데 얘네들도 입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들이 날도래 같은 것들이 산란살랑 하잖아요. 그러면 저 그런 거 잡아 먹는 거야. 그리고 여울에 사는 얘네들은 입이 앞에 있어. 왜 앞에 있을까요? 여울에 산다 그랬죠. 떠내려오는 것들, 그렇지? 여기서 떠내려오는 것들 잡아오는 거야. 밑에 있는 것또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데 저거는 유속 있는 데서 떠내려오는 것들. 응. 그렇게 해서 먹기 위해서 입이 정면에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물고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대강이 네. 환경하고 경제 짧지만 좀 잠깐 말겠습니다. 우리가 사대강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어떤 쪽으로 식수? 근데 우리한테 지금 와닿지 않죠. 현재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나중에 하고 자. 이게 지금 낙동강 봅니다. 낙동강을 이렇게 아홉 개로 잘어놨어요 그리고 어 지금 저, 아,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 된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다 논밭이었어요. 특히 하우스. 하우스는 뭐죠? 예를 들어서 상추다, 뭐 다른 작물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바로 가격 중당이 되고 생산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도 지금 이게 다 보이죠 이게 다 하우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네, 이렇게 됐고 지금도 봐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본데 여기 주변에 이게 지금 이만큼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여주보 여기가 이포보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없죠. 이게 다논밭 특히 비닐하우스였거든요. 그데 지금 이게 사라졌는데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그리고 어, 이 수자원 공사에서 한 것도 자 사업 전과 후 사업 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농토였어요. 근데 사업 후다 이렇게 변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 전에 여기가 전부 다 비닐하우스 논밭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공원을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전부다 사업 전 그러니까 전후 여기도 이렇게 공원 만들어 버렸고 여기도 보면 이게 전부다 여기 여기 하얗게 비닐화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여기를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질 그런 걸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물고기한테 들었고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정 이게 4대강을 하면서 우리가 생산에 20% 이상의 감량이 왔어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 오더라고요. 5%만 관행 상상돼도 물값이 떨어지고 5%가 안 되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20%야.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채소값이 올라가고 우리 서유 물가가 올라가니까는 지금 어땠어요? 기후 온난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이게 사대강이 지금 정부에서는 맨날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환경도 무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서명 경제에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거예요. 환경도 변했고, 이 물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물고기도 변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인지도 못하고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예. 네. 지자체 등골 빼먹으면서 이 등골이 어디로 가요? 결국 우리 서민들로 온단 말이야. 있는 자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배추값 무슨 채소값 신경 없어요. 낙말로 저는 어떤 소리까지 들었는지 알아요? 차 기름값이 리터에 한만원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그렇지. 어. 지금 이게 그렇게 돼 갖고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게 돼가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도 봐요. 이 녹조. 엄청 깨가지고 이게 지금 죽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하고 온다고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아, 온 몸이 가렸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뉴스 보니까 이녹조가 간에 축축이 된대. <laughs> 네, 독성이 그래갖고 와이프가 안만돈 많이 줘도 가지 마라.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돈이 아니라 궁금했 구덩. 아까도 물속에서 제가 찍은 거 있잖아요. 연어 말고는 전부 다요만해요 그만한 거를 이렇게 크게 담으려고 해봐요. <laughs> 그러면 물속에서 아까 피라미드 봤죠. 요만한데 팍하고 그거 무슨 한참 관찰하고 있다가 되게 얕어요. 한 20cm대 하나 거기 기어가는 거야. 남이 보면 폼 하나도 안 나지. <laughs> 이거 이거 꼭난저 사다강 내장 같더라고. 이게 공사하고 나서 한동안 이게 엄청났어요. 그, 이거요? 이거 이거 모래 빨아들이는 것들 그건데 안쓰고 나니까 이게 꼬인 거야. 그래갖고 그거 이런 것들 딱. 하후. 지금은 그렇죠. 하고 나서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촬영하고 뭐하니까 그때서 그렇게 하고. 자. 아까 그 비닐하우스 있던 거 있죠? 그 농토가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가면은 여기 주민들은 여기 밤에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계천이나 양재천처럼 도심의 수변 공간으로서 기능은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놨으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해 놓은 게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물 어 어도 어도 이게. 이런데 불고기가 있어. 아까 우리가 내가 설명했지만 이런데 불고기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 놓고 생태 하천이래. 예? 그리고 이런 데서도 이런 얘네들 나무가 여기에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말라 죽고 그리고 나서 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자연의 하천 그런 데는 물 비가 와도 나중에물 빠지면 끄셨는데 지금은 이게 다 우리 돈이에요. 그리고 식생에 맞지도 않는 거 하고 말라 죽으니까 계속 물뿌리고 약주고. 네. 이게 전부 다 우리 돈이라고. 여기가 우리한 그 식탁의 공간, 채소의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자 미, 저기 독일은 라인강 있죠. 거기 갔더니 200년 전에 선조의 그 안구를 달기네들이 지금 다시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였고 라인강가에 이런 석축 공장이 있어 갖고 배에다가 이걸 실은 다음에 있잖아요. 배에다 실고 가서 중간에 가서 뿌리는 거야. 왜 뿌린 지 알아요? 계속 새굴이 돼. 우리도 지금 강에서 다리 기둥 무너지 그러죠. 밑에서 다 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천에서 이게 균형을 일으키는 거 막히는 거 위에서 계속 파내러 오는 거야. 물살에 쓸려서 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가쓸려나니까는 독일에서도 그거 막으려고 여기서 라인 강가에서 이거를 갖고 여기다 싣고 그리고 쭉 가서 거기다 쏟아 붓는 거야. 네들이 이게 250억이 넘는데요. 그 돈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년 전에 선조들이 했던 거를 지금 다시 복원하는 거야. 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부셔. 근데 얘네들도 걱정이 뭔지 알아요? 200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사유화가 된 땅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거기를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연화가 안돼 지금.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다시 자연의 하천으로.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봐왔던 그런 건강 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연된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와서 고기도 고 먹고 놀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냥 석주 깔고 대크 깔고 잔디 심고 그러면서 자연의 하천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식탁은 올라갔고 유지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물고기 알고 모기 아니라 물고기가 사는 이런 환경이 돼야지 우리들도 사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그냥 편하기만 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제적인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아까 물고기도 딱아 형태를 보고 아 이놈이 여울에 사는 놈이구나 밑에 사는 놈이구나. 그런 거를 알고 이놈이 이런 환경에서 살려면은 아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그런 다양성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좀 표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